전기 때 마지막 구절이잖아. 중단이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구절. 자오공구 성유심무. 자, 쭉 이어봐요. 자오공구 성유심무 내월 복생어 청검하고 덕생어 비태하고 도생 청감하고 할 때 청감이 뭐이고? 청감이요? 거울, 하늘의 거울. 그렇지, 하늘의 거울로서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다 이 말이야. 자, 하찰지, 하 아래로는 찰지, 살핀다. 찰지 하면 살피다. 땅의 귀신. 그렇지, 지기는 땅 귀신이에요. 네가 먼저 대답을 해보니까 내가 물을게 없네. 문법적인 이야기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봤을 거예요. 존군왕 효부모하며 경존장 봉유덕하고 여기서 앞에 존자가 있죠. 높을 존자가 두 번 나와요. 존군왕 있고 경존장 있는데 여기서 앞에
존과 뒤에 존자는 어떻게 차이 나지? 앞에 존은 제가 내가 높이는 거고 뒤에 존은 원래 높은 거. 아 그러니까 뜻을 이야기하면은 앞에는 높이다, 군함을 높이다. 임금을 높여. 아 그리고 뒤에는 높은 사람. 높은 어른. 그러니까 앞에 거는 서술어가 되고 뒤에 거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그 경존장에서 서술어는 경자야. 알겠어요? 높이다. 됐어. 들어가. 잘했어. 소리가. 그런 거 다 말해줘. 네 어디 할 차례고? 주문은 그 뒤. 아 똑같은 기가. 그 뒤. 그 앞에. 알았어. 주문공 해봐요. 주문공이왈 가야비리라도 불가인비니 대야기요 가야꾸라도 불가시구리 대야 타일면장의 회지 이로로다 했는데 타일면장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지? 면장, 다른 날, 타일은 다른 날이고 면장은 어떤 상황이지? 그런 거라서 이제 답할 때 벽에다가 머리를 대고 있을 때 얼굴을 벽에 안 무식한 사람은 앞이 안 보이는 거야. 벽에 얼굴을 딱 대고 있으면 앞이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여요. 그런 상황이야. 자, 여화 여도 해여 했는데 여화 여도가 무슨 뜻이야? 곡식하고 쌀감. 쌀이고 벼다. 벼. 여기 곡식 갖고 벼 같다 했는데 두 개 다 벼 화자고 벼 도자야. 근데 하나는 곡식이라 이야기하고 하나는 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그 벼화자나 벼도자를 하나는 그냥 곡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정량은? 정량은 좋은 양식입니다.
주문공이 어떤 사람이지요? 남종의 학자로 이름은 희고 부는 해암입니다. 해암. 네. 소학과 사서 삼경 이런 거에 거의 다 이 주자가 손을 잡았어. 자, 들어가.